네, 안녕하세요. 한솔 플러스 영어 Grammar Start 2번 자, Unit 20 현재 진행형 두 번째 시간을 우리 시작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현재 진행형은 이제 동작의 진행,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어떻게 만들었었냐 하고요. 비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에 ing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비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에 ing가 들어가면 뭐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동사가 이렇게 이거 make처럼 e로 끝나는 동사는 e가 이렇게 살짝 빠지고 그 다음에 ing가 들어가요. 그래서 make ing가 들어가면 make의 ing에서 e가 빠지면 making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 부분을 주의해서 우리가 현재 진행형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앞에 뭐가 들어가요? 비동사 플러스 ing형이 들어가는 건 동일해요. 자, 꼭 기억하세요. MR is 비동사 플러스 ing형은 현재 진행형인데 이와 같이 e로 끝나는 단어는 e가 빠지고 ing가 없어서 make, making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 단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 1번 ride 타다 ride 두 번째 단어 bake 굽다 우리 빵 우리 식빵사 어디 가죠? bakery 가죠? bakery 빵을 굽는 거 그래 bake예요 bake 세 번째 단어 write 쓰다 write 네 번째 단어 come 온다라는 뜻이죠 come 다섯 번째 단어 빵 bread 여섯 번째 단어 picture 그림 사진 나 일곱 번째 letter 편지 letter 좀 빨리 발음하면 letter이라고 발음해 letter이라고 발음합니다 그 다음 엽서 postcard 우리 이 단어들 보면요 1번에 ride는 타다 뭐뭐 한다 동사죠 bake 굽다 동사죠 쓰다 3번 4번까지가 다 동사인데요 ride bake write come이 다 끝을 보세요 e가 붙었죠 그럼 여기 ing가 붙으면 어떻게 e가 다 빠지고 그 다음에 ing가 붙은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체크 한번 볼게요 체크 1번 나는 이다 I am 만들다 making인데 make에 ing가 들어갈 때는 e가 빠지니까 making 이라고 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너는 이다 you are 너는 이다 먹는 중 근데 먹다 라는 뜻 중에 have 라는 동사가 있어요 have는 가지고 있다 라는 뜻도 되지만 먹는다 라는 뜻도 되는데요 have는 have는 e로 끝나니까 e가 빠지고 ing having dinner 세 번째 그는 이다 he is 타는 중 그럼 riding인데 ride에서 e가 빠지니까 riding riding the bike 라고 하시면 돼요 현재 진행 만드는 방법은 동일한데 동사가 e로 끝나는 동사면 e가 빠지고 ing가 붙는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e가 아니라 다른 게 왔으면 괜찮겠죠? 뭐 빠질 거 없이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11쪽과 그리고 12쪽, 그리고 13쪽까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14쪽을 잠깐 보시면요. 우리말을 영어로 바꾸고 주어를 쓰세요 라고 그랬죠. 우리말이 그녀는 빵을 굽는 중이다. 1번. She is making bread. 그럼 여기서 주어가 뭐죠? She죠. She를 꼭 가로 안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완성하셔서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을 가지시고요. 꼭 기억하셔서 올바른 문장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